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키우 지역에 대한 재건 작업이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끊겼던 다리가 재개통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키우와 지토미르 사이의 물류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해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고 있던 와중에 우크라이나군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기절한 사람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속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제54 기계화 여단은 박격포를 통하여 친러 반군에 대한 성공적인 타격을 이루어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 수호25 공격기가 거공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이 항복하라고 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습 외에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게 반격을 하는 영상인데요. 이곳은 마리우폴 시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항전을 하고 있는 공업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이 아직도 마리우폴 시내에 있는 것 추정됩니다. 이들은 수류탄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고 한 발 한 발 정확히 러시아군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예 병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아조프스탈 공장의 모습인데요.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깃발을 하기하고 소련 깃발을 달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에 대한 포격을 가했습니다. 대규모 포격입니다. 리비우입니다. 러시아군은 총 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리비우를 공격했습니다. 철도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제72 기계화 여단은 정확한 공격으로 러시아 BTR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장인 나바울리나는 1분기는 어찌어찌 버틸 수는 있으나 2-3분기, 즉 여름에 큰 고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축된 자산을 통해 버티는 게 가능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고 경제 제재를 버티려면 러시아 경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름이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 이사회 부의장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곧 유럽의 디폴트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은 CNN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땅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모든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 러시아 선박들은 유럽연합 항구로의 입항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군이 밝히길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23,36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